하나, 둘, 셋. 어! 아! 내 거. 이거 봐. 야. 와! 나다린 씨도 이거 이따 받으세요. 거기 놔보세요. 아니 뜯지 말고요. 싸우지 말고. 왜 이래? 여러분 여기 나다린 옷을 샀는데 이게 디자인 똑같고 색깔만 다른 것들이 막 있어서 분명히 얘네들이 싸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티셔츠 쟁탈전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뜯어보세요. 후드티인데 진한 회색과 그리고 연한 회색이에요. 우와, 이거 자, 되게 예쁜데? 한번 봐봐요. 펼쳐봐요. 펼쳐보고. 우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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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우와야? 보여줘. 어떤 거야? 다리, 다리. 하나, 둘, 셋 한번 찝어. 자기가 하나, 좋아하는 거. 하나, 둘, 셋. 뭐야? 싸울 필요 없는 거야? 나는 이거 하얀색이 훨씬 더 마음에 그래, 그러면 입어보고 오세요. 입어보고 와봐. 안 어울리면 바꾸는 거야. 등장. 오! 예쁜데? 나린아, 잠깐 이거 끈진 똑바로 해봐. 이거 분녀석 옷은 내려놓고 있죠? 야, 예쁘다. 어때? 나린아, 오! 얘도 예쁘네? 잘 어울려. 이대로 이대로 해?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선수 앉으세요. 너 잘 어울린다고? 자, 붙어. 자, 그 다음에는 요거예요. 일단 뜯어보세요. 화이트 앤 블랙. 이게 되게 예쁜 색깔이 많거든? 근데 너희가 맨날 흰색 아니면 회색 아니면 검정색이라서 다른 걸 못 샀어. 봐봐요. 자, 잠깐 아직 속마음 말하지 말고. 지금 이게 요런 디자인의 티인데 얘는 흰색이고 얘는 검정색이에요. 서로 마음에 드는 거 줘라! 이게 패션이야, 패션. 얘가 패션을 모르네. 하나, 둘, 셋 한번 찝는 거야. 하나, 둘, 셋. 뭐야? 좀 써봐. 이거 내가 가질 거, 내가 가질 거 좀 써봐. 또 어디가 바로 갈아입으러 간다. 이번에도 나린이 씨가 먼저 나왔습니다. 예쁜데? 야, 팔이 포인트잖아. 어때? 괜찮아. 뒤돌아봐봐. 한 바퀴 돌아봐봐. 오, 좋아. 아, 근데 너무 시큼시큼한 거 아니야? 뭐가 싫어, 뭐가 싫어. 쭉쭉쭉쭉쭉 걸어와보세요. 아니, 이쪽 앞으로야. 아, 거기 넘어야 돼? 어? 괜찮은데? 다리나. 어때? 괜찮아. 근데 이럴 때. 포인트라고 몇 번을 말해. 패션. 자, 화이트 앤 그레이. 아니, 이거는 좀, 이거는 다리니가 좀 입으면 안 되냐? 너 아까 전에 화이트 했으니까 바꾸면 안 돼? 왜 자꾸 너는 흰색만 하고 쟤는 회색만 하고. 이거는 기본인데 이 뒤판. 뒤판이야. 뒤에가 포인트예요. 앞에는 아무 무늬도 없어. 하나, 둘, 셋. 어! 드디어 싸운다! 드디어! 니네 둘이 눈빛. 내 거. 자, 종목은 팔씨름으로 한번. 왜? 뭐가 불리? 너 힘 세졌잖아. 불리하다. 그 연습을 한번 해보자. 연습으로. 연습. 솔직히 왼손을 조금 더 잘하거든. 시작. 아, 뭐야. 시작. 아니, 봐주다가 걸렸어. 봐주다 그런 거야? 다시. 나 왼손으로 한번 해볼게. 왼손 팔씨름 그래 공평하다. 이거 그냥 연습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해보자. 아니, 아니, 솔직히 왼손을 조금 더 잘하거든. 한번 다시 한 번. 뭐라고? 아니, 팔씨름 너무 다시 해봐. 시작. 아니 누나 팔을 이렇게 밀어. 나도 한번 이렇게 밀어. 알았어. 흰나리나 게임이 안 돼. 아, 이거 너무 불공평해. 아니,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하자. 오케이! 나 이거 나리 아까 이거 회색 있으니까 겹치면 별로잖아. 한번 입어봐. 어, 이번에 다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어, 예뻐. 뒤돌아봐. 바꾸자. 어, 이쁘다. 한 개도 안 비쳐. 진짜 1도 안 비쳐. 뒤돌아봐. 오, 바코드. 진짜 거울 보고 와봐. 진짜 1도 안 비쳐. 그지, 다리나? 정말 안 비치지? 예쁘지? 거봐, 안 비치지? 좋았어. 다리도 만져? 오케이. 이게 마지막인데, 요거는 엄마 생각에 뭐 흰색에 둘 다. 흰색 뒷판이 되게 예쁘고. 나 이거 흰색 진짜 너무 예뻐서. 아니 근데 너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어때? 이거 안 예뻐 색깔? 왜 이렇게 예뻐? 얘 봐. 넌 별로야? 별로야? 하나, 둘, 셋. 진짜로? 왜 이렇게 예뻐 그래 놓고? 왜 이렇게 예뻐? 얘 봐. 근데 이 글씨가 좀 검은색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게 파랑색이라 예쁜 거야. 그래서 파랑색이라 예뻐갖고 엄마가 예쁘다 한 거야. 아, 잠깐만 이거 내가 할게. 진짜로? 깔아입고 와보세요. 야, 다리 나왔습니다.
뒤! 뒤 돌아봐! 어! 이 소리가 못해라. 왜 저래? 너 오늘 왜 그래, 달인이야? 텐션? 나 달인은 달인이! 그래? 달인이, 뒤 돌아봐봐. 너 중학생 같아. 블랙블랙. 나도 중학생이야. 너 중학생 같아. 좀 그만 천천히 크면 안 돼? 예쁘긴 한데 중학생 같아. 서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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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에 쟁탈전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사이좋게 가져갔네. 아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로켓 배송으로 시키느라고 좀 다급하게 샀거든. 마음에 들어? 다행이네. 근데 아쉬운 건 후드가 없다고. 하나밖에 후드가 하나밖에 없다고. 후드 뒤에 예쁜 게 진짜 없더라. 아, 내가 그때 보내줬잖아. 언제 보내줬어? 안 보내줬어? 엄마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줬어. 달인이야, 달인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저 인터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달인 기분이가 왜 좋아요? 좋아요. 왜? 달인 담임선생님이랑 제가 상담을 했는데 우리 달인이가 진짜 하루 종일 웃고 다닌대요. 그래서 선생님까지 기분이 좋아진대. 해피바이러스야? 아, 왜 이래? 달인이가 자기가 골라놓은 옷이 있다면서 사진을 가지려고 왔어. 뭘까? 어떻게 생겼을까? 추리해보자. 일단 나는 흰색일 것 같아. 회색. 아, 검정색일까? 회색, 회색? 회색. 난 검정색. 그리고 모자가 있어. 어, 그리고 무조건 줄? 그 줄. 너 봤지? 아니. 검정색 회색 아니야? 뭔데? 아, 어? 어? 이거 둘 다 틀렸어. 이거 아까 내가 옷가게에서 사달라고 했었던 거잖아. 아, 진짜? 이거 똑같은 거야, 아예. 봐봐요. 이거 1209원밖에 안 해? 추석 그거 할인. 1200원밖에 안 한다고? 90% 하기? 90% 옷이 1200원이라고요? 90% 말이 안 되긴 하네. 말도 안 돼. 90% 할인이를. 이거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봐야겠네. 내가 좀 볼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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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1200원짜리 옷이니까 단가처럼 이거 10개를 사줘. 그럼 12,000원이잖아.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건 흰색 그런 거 없어요. 아니요, 저 색깔 되게 많았어. 다리인 이거, 이거 하늘색? 아니, 그냥 이거 똑같이 흰색. 쌍둥이 둘이 입는다고? 쌍둥이처럼? 아! 괜찮아? 나는 다른 아이 입는 거야. 어? 나는 다른 아이 입는 거야. 누나 싫어하는데 다리나? 난 상처받은 다리. 헬로. 자, 어, 마침 아빠가 올라온다. 오빠 얘 등짝 어때? 진짜 예쁘지? 오. 얘네 옷 입었는데 다 예쁘다? 잘 샀네. 어, 다 예뻐. 얘 신나하지? 왜 이런 조언이. 이 친구는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 텐션 너무 높아. 쟤 텐션 장난 아니야 지금 찍는데. 왜? 오빠도 텐션이 높은데 감당이 안 되지 않아? 이거 봐봐! 야! 뭐야! 왜 이래. 맘에 드니까 올 가을 겨울 잘 입고 키가 너무 쑥쑥 커가지고 너 조용히 안 할래? 이제 옷을 안 사야도 되는 그날까지 쑥쑥쑥쑥 빨리빨리 자라도록. 알았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